네, 안녕하세요. 캘리라이프입니다. 오늘은요, 여기 홀푸드에 왔어요. 오늘 이 홀푸드에서 좀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홀푸드 하면 좀 많이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싼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고르고 그리고 사서 또 집에 가서 리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홀푸드 하면은 유기농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유기농 야채, 과일, 뭐 모든 상품들이 대부분이 다 유기농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일반 마켓들보다 좀 비쌉니다.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게 로컬에서 나오는 퍼스트렌치 이 여기에 있는 리바이 스테이크를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게 파운드당 18.99니까는 코스코의 프라임 리바이 스테이크보다 파운드당 1불 비싸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4.50이 나왔습니다. 1.29파운드거든요.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뭐 여기 요거트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요. 그게 어딨지? 아, 여기 있다. 여기 이거예요. 이게 꽤 싸요. 5불 90분데요. 이거 브라타요. 블랙 트러플. 오늘은 또 트러플로 가는 건가요? 블랙 트러플이 들어있는 그 브라타예요. 오, 맛있겠다. 그 안에 있는 거 골라야지. 그 다음에는요, 아이스크림 코너인데요. 아이스크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먹어보고 싶은 거는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케토. 요즘 케토 다이어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버럭픽한 이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다. 이번에는요, 이 초콜릿 코너에 왔어요. 초콜릿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초콜릿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요, 예전에 먹고 맛있었던 게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격이 원래 3불 10분인데 두 개면 5불.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거. 여기서 3불 69짜리 이 초콜릿. 이거랑 이거 두 개를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장을 보고 집에 가서 또 직접 먹어봐야겠죠. 먹어보고 어떤지, 정말 그 가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가지고 온 이 리바이 스테이크를 가지고 밑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이게 지금 몇 센치야? 3cm, 3-4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소금 후추로 밑간을 할게요. 토닥토닥 맛있게 스며들여라. 그 다음에는 저는 올리브오일로 이 안에 육즙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 뿌려가지고요, 코팅을 합니다. 얘로 붓질을 해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밑간을 한 다음에요, 바로 또 이제 밖에 나가서 그릴에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구워볼게요. 이제 불을 붙입니다. 잠깐. 가스가 없어. 자, 후라이팬을 다시 구우러 갑니다. 띠리리리리 띠. 토마토하고 그리고 청포도, 트러플 브라타를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다 자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섞어두고요. 자, 이거죠. 브라타 치즈 with 블랙 트러플. 아, 이렇게. 묵직해요 아주. 맛있겠다. 막 진짜. 아, 침나. 만세를. 아, 그러면은 소금과 또 살짝 후추.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보세요. 이제 서빙 나가고요. 돌려놓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맛있겠다. 뜨거. 오, 진짜 맛있겠는데요? 장난 아니야. 살아있어. 겉에는, 야, 겉바속촉. 야, 이게 바로 겉바속촉. 자, 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막 침이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 아, 진짜 잘 익었다. 야, 나 너무 잘 익은 것 같아. 불그스름해가지고, 예술이죠.
우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네. 역시 월프도 고기가 맛있긴 맛있어. 야 역시 풀만 먹고 자는 고기라서 그래서 맛있는가? 아 고기 진짜 맛있는데? 고기 진짜 맛있다. 코스코 고기보다 맛있다. 비싸다고 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비싸면은 그만큼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만큼 맛있어 진짜. 오, 고기 진짜 맛있는데? 내가 먹어본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트러플 브라타. 먼저 얘네들 브라타를 먼저 먹어볼게요. 우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장난 이거 먹어봐. 네? 진짜 장난 아니야. 넣는 순간 트러플 향이 확 느껴져. 대박이야, 대박. 깜짝 놀랐어, 나. 입에 넣고 나서. 트러플 향 많이 나네. 그지? 오. 예술인데, 진짜. 이거, 와, 예술인데. 진짜, 이거 진짜 완전 극강추. 같이 먹어볼게요. 이 캠퍼더의 단맛하고 이 트러플 향 그리고 이 브라타 치즈의 이 고소하고 담백한 고급진 맛 그리고 토마토로 깔끔하게 이렇게 이 맛이 다 섞여져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디저트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샀고요. 그리고 초콜릿 두 개를 골랐습니다. 자 이제 작은 애부터 한번 까볼게요. 둘 다 미국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먹어볼게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깊은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다크초콜릿 그 진한 맛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은은하게 느껴지는 라즈베리의 맛이 느껴지고 맛있다. 으쌰 으쌰. 오 겉에가 이렇게 살짝 녹아가지고 오! 쏟아버렸어. 내가 먹을게요. 내가 먹을게요. 내가 먹을게요. 영상 망했네. 나 괜찮아요. 영상 망했어. 괜찮아요. 망했어. 괜찮아요. 영상 망했어. 내가 먹을게. 내 거 날리지 마시오. 네. 딱 여니까는 피칸 향이 막 느껴져요. 맛있겠다.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돼요. 아. 맛있다. 맛있어? 버러 피칸이라서 그런지 살짝 짠 맛이 있어. 살짝 단짠이야. 오 진짜? 오 맛있겠는데? 맛있다. 먹어볼게 어떤지. 맛있지? 우와 이게 신기해. 딱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 먼저 짠 맛이 먼저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시원해. 그러면서 그리고 피칸 맛이 나. 피칸 맛이 나고 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맛이에요. 되게 진해 맛. 이것도 되게 맛있지. 나 너무 맛있다. 되게 특이하다. 오. 체리 아몬드 초콜릿이에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어떤지. 아몬드로 이렇게 막 좀 박혀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안에가. 띵. 자,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도 체리가 안에 있다. 아몬드도 있고. 살짝 그 체리의 시큼한 맛이 나죠. 그 체리의 시큼한 맛인 것 같아요. 아, 제가 신 거 좋아해가지고. 이 다크 초콜릿의 그 진한 쓴맛하고의 그 조화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너무 맛있다. 거기다가 아몬드의 그 식감이 살아있어가지고 이 세 조화가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다. 이 오늘 먹었던 스테이크, 브라타 치즈, 트러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다가 그걸 먹고 디저트로 이렇게 딱 먹으면은 이 풀코스예요, 풀코스. 너무 맛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 오트밀크로 만든 라떼입니다. 이렇게 와이프 짠. 딱 먹었을 때 느낌이 베지밀 맛 나지 않아? 베지밀. 베지밀 맛. 베지밀 라떼.